오늘은 자연의 품은 섬 한리해산 국립공원 거제 내에도 트레킹을 왔습니다. 내도는요, 거제랑 산딱지에서 벗어나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제도 본섬에서 보면요, 바깥섬, 내도보다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섬, 내도라 불리우며 또한 거북이 떠있는 모양이라 해서 거북섬, 모자를 벗어놓은 것 같은 모양에서 모자섬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옛날 대마도 가까이 있던 내도가 구조라 마을 앞에 있는 내도에 반에 떠오는 것을 보고 놀란 동네 여인이 섬이 떠온다고 고함을 치자 그 자리에서 멈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멋진 펜션들이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단장을 하고 있네요. 멀리서 동거지도 한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입구에부터는 아주 거대한 동백나무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하, 시합 붙어서 엄청난 경사가 지금 있네요. 아, 시작부터 수천개라는데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데, 피톤치드란 나무는 자신을 각종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발산해 내는 타르펜이라는 성분이 있으며 숲속에 반듯한 냄새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곳은 아주 여러 나무들이 불쌍하게 다양하게 피어있습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네, 소나무는 원래 솔나무가 불렸다고 합니다. 솔자는 으뜸이란 뜻이며 나무 중에 으뜸되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솔가지를 끼워 대문에 금표를 달았고요. 솔잎으로 솜뼈를 떠먹거나 솜깃과 기름을 썼으며 산과 초밥 기름과 배들보가 되어 우리 민족과 같이 한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옷나무입니다. 옷 같이 먼저 조심하셨습니다. 동백은 12월부터 꽃망울 터뜨리기 시작해서요 4월까지 피고 진다고 하네요. 동백은 겨울에도 잎이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피지 않고 차례차례 꽃망울 터뜨린다고 합니다. 얘도 최신 전망대입니다. 지금 서인마을 등대로 보이고요. 자, 연예인길 삼거리로 출발! 이게 탁 들어앉았네. 죽은 나무들은요 균류미 여러 미생물들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나무들이 어마어마해.
리도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재밌게 삼거리가 나왔는데요. 오른쪽은 남자 나무를 상징하고요. 왼쪽은 여자 나무를 상징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나무 형상을 보면 진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좀 진단이 가십니까? 죽은 나무를 이렇게 또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또 되어집니다. 신선 전망대를 가고 있는데요. 신선 전망대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전망대로 성도와 애도 그리고 해변가를 볼 수 있으며 역시 시야가 좋은 날에는 대마도까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선 전망대 위에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다는 뜻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곳에다 누가 또 하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내도 신선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점들인데요. 좀 애도하고 멀리 해변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마도가 보인다는데요. 낯선 좋은데도 대마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녕 또 다시 반겨주고 있고요. 여자나무 저 어떤 남자나무가 또 이 나무는 서로 이렇게 좀 깨고 뽀뽀는 같지 않습니까? 진짜 애니끼리 있는 애니나무 같은데 이제 희망 전망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이름 짓는 법이라는데요. 숲속에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왜 그런 이름들을 지었을까요? 깨죽나무의 꽃은 같이 은종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아름답고 향기롭답니다. 껍질에는 마치 성분이 있어 물고기 잡을 때 이용하면 뼈로 잡는다 해서 깨죽나무 꽃이거든요. 이 나무는요 두 가지가 나왔다가 위에서 또 합해졌네요.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생자나무입니다. 애도를 갔다 온 유람선이요 많은 감각을 채우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애도하고 해중강이죠.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희망 전망대에서는요 한리에서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명소인 해변강 밑과 다람이 언덕, 학동, 흑진주, 멍돌해변, 수정산, 구조라해변과 수선화 아름다운 공고지를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 폭의 단풍이 펼쳐진 듯한 경관과 눈부신 석양을 조명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자연이 품으로운 데도 작으면서도 멋지고요. 조용하면서도 화려한 데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지만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듯합니다.